안녕하세요. 저는 친구들과 집에서 하게 된 일을 열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너무 열광적으로 보다 보니 실수로 친구를 때려버렸어요. 친구는 나빴는지 때리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또 친구에게 잔소리를 들었습니다. 잔소리를 자주 듣는 편이라 그냥 흘려듣거든요. 저는 친구 집에 있던 탁구대를 발견한 겁니다. 탁구를 보던 친구들은 제가 공을 튀기는 소리에 다들 몰려왔죠. 오, 엄청 잘하시는데요? 그래서 저는 친구들에게 탁구 대결을 하자고 제안했죠. 그렇게 성사된 탁구 대결, 과연 누가 이겼을까요? 먼저 레드와 레인보우의 대결이었습니다. 레드의 성공이었는데 생각보다 잘 치더라고요. 공이 레드 쪽으로 넘어오지 않아서 레드가 이긴 줄 알고 좋아하더라고요. 저와 레드가 가까이 가서 보니 공이 우주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여기 혹시 우주인가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일어나서 보니 네트를 넘어가기 직전이었죠. 그래서 다급하게 레드를 깨웠죠. 레드는 일어나자마자 당황하더니 뚜껑을 들고 느리게 오는 공을 받아쳤습니다. 두 번째 대결은 블랙과 브라운의 대결이었습니다. 완전 고수들의 대결 같은 분위기였어요. 블랙의 화려한 턴과 함께 불꽃 서브가 이어졌죠. 블랙의 불꽃 서브를 맞은 브라운은 엄청나게 날아가더라고요. 저희는 블랙의 엄청난 실력 놀랐죠. 갑자기 브라운이 흑화하더니 뚱룡강으로 탁구트를 만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블랙에게 달려오더군요. 엄청 무서웠습니다. 뚱룡강을 만든 탁구트를 블랙을 마구 때리더라고요. 두 번째 대결은 블랙이 이겼지만 개싸움이 되어버렸죠. 마지막 대결은 저와 레드의 대결이었습니다. 오, 긴장되는 대결인데요. 이 경기는 레드와 저의 팽팽한 싸움이었죠. 다행히도 제가 서브를 먼저 던질 수 있었어요. 레드가 공을 탁 치는 순간 공을 낚아채서 레드의 약을 올렸죠.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일이 레드 놀리는 거라고요. 이러다가 안 되겠다 싶은 레드는 집중력을 키우기 위해 명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명상에 효과가 있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집중력에 효과가 있었는지 저는 쳐내더라고요. 저는 그 공에 맞아 넘어졌습니다. 제가 맞은 공은 레드에게 다시 넘어갔습니다. 레드는 그 공을 치기 위해 높이 뛰었고 블랙과 같은 불꽃 서브를 날렸죠. 그 불꽃 서브는 처음이 달랐습니다. 공이 분신술처럼 날아서 저에게 오는 겁니다. 살짝 당황하긴 했지만 저는 진짜 공을 찾아낼 수 있었죠. 최선을 다해서 불꽃 서브를 받아 쳐보려고 했지만 그 위력은 대단했죠. 빠르게 날아가는 공을 잡았습니다. 엄청 뜨거웠지만 저는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레드는 제가 못 잡을 줄 알았는지 놀라더라고요. 최선을 다해서 던진 공은 회오리 눈만 점점 커졌고 결국 그 회오리 바람은 주변에 쑥대밭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제가 던진 공이 만들어낸 회오리 바람의 위력이 이렇게 강할 줄은 몰랐죠. 모두가 만신창이가 되었고 저는 몸이 베베 꼬여버렸죠. 대결 결과는 제가 이겼습니다. 레드는 자기가 진 걸 받아들일 수 없었는지 저에게 재대결을 신청했습니다. 저는 레드와 또 한 번의 대결을 했고 혼자서 신난 레드는 공을 막 치더라고요. 이게 경기인지 장난인지 화가 난 저는 반기로 경기를 끝냈습니다. 친구분의 승부욕이 장난 아니네요.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습니다.